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크리에이터 권기동이 아닌 회사의 대표 권기준으로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저희가 MD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너네가 MD를 뽑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이 영상이 꼭 저희의 구독자분들뿐만이 아닌 저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도 닿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MD를 뽑냐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핫도그TV라는 채널을 주축으로 6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MCN이 아닌 컨텐츠 제작사입니다. MCN은 다른 채널들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서 그 채널에게 보통 광고를 주고 저작권 관리를 해주고 이런 역할인데, 저희는 그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채널의 방향성부터 기획을 해서 영상을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 제작사로서의 최종 지점, 완성형 컨텐츠 제작사라 함은 커머스를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회사의 방향성도 결국 커머스를 성공시킬 줄 아는 컨텐츠를 잘 만드는 컨텐츠 제작사로 가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고요. 그래서 완성형에 가까운 컨텐츠 제작사가 되기 위해 그거를 함께 하실 저희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떤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MD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수상한 다락방처럼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재밌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너네가 어떤 채널이길래 커머스를 해? 라고 조금 막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핫도그TV의 채널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채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능 채널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6개의 채널이 조금씩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채널들의 주요 시청자는 18세에서 34세가 거의 7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다. 연령대가 높다는 말은 저희 컨텐츠를 보고 소비를 할수 있는 연령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셨으면 좋겠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여러 가지 IP들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전 MD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있는데, 첫 번째는 경력직과 비경력직, 신입급도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경력이 없으시면 꼭 갖춰야 될 필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감각이 있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핫도그에서 이렇게 런칭하면 사람들 반응 폭발적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겠는데? 라고. 영상으로만 늘 즐거움을 드렸다면 새로운 무언가, 어떤 브랜드, 새로운 공간이든 제품이든 을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줄수 있겠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소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센스 있는 감각이 있으신 분이면 첫 번째 좋을 것 같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커머스의 프로세스를 전부 아시는 분. 뭐, 우리가 이번에 젠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했을 때 A부터 Z까지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싱, 뭐 브랜딩, 뭐 CS,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사후 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운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면또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회사랑 좀 다르네, 핫도그는. 내가 이 회사에서 일 잘하면 나한테 이런 비전이 있을 수 있겠네라고 비전을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책임감 강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신 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비전을 느끼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면 어떤 대우를 해드릴 거냐면요. 신입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규에 책정되어 있는 연봉으로 아마 갈것 같고, 경력직 10년 차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5년 차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이분이 오면 진짜 브랜드 잘 만들고, 소비자들한테 또 다른 즐거움을 진짜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최대 연봉을 7천에서 한 8천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력 10년이요. 8천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저희한테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협상 과정이 있겠죠. 저희 회사의 미래는 결국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이고,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의 기본적인 역량은 커머스라고 생각을 해서 커머스 팀에 투자를 많이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희 회사의 많은 팀원분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고, 나는 이 회사에 와서 이 회사를 이렇게 키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불타는 뭔가 대화, 그리고 일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다 담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업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좀 남겨놓을 거고요.
까먹었는데 PD도 똑같이 저희는 상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PD는 뭐 늘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링크를 통해서 PD에 관한 모집들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